안녕하십니까. 야전삽 짱재입니다. 제가 지금 3대 600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제가 이제 평일에는 집 앞에 헬스장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할 때가 많은데, 오늘은 이제 트레인투르에 와서 좋은 기구들과 또 이제 코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받아서 오늘 훈련 내용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스쿼트하고 벤치프레스를 하는 날이고, 그 외에 이제 보조 운동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치님이 주신 프로그램 그대로 해서 바로 운동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존나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굿즈를 발매합니다. 후드 셋업이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솔티 42, 땀에 절은 이제 42번 교육생 후드 셋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왓삽으로 이제 후드 셋업이 발매되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색깔은 그레이랑 블랙에 이제 로고는 화이트. 그래서 이번에 사이즈는 저보다 좀 큰 형들이 왜 2X까지밖에 안 내냐 해서 이번에 3X라지까지 넉넉한 사이즈까지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입으시죠. 바로 스쿼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쿼트는 최종이 150, 코치님이 주신 게 오늘이 152.5kg로 3개씩 5세트를 하는 날이네요. 오늘 뭐 말은 크게 많이 안 할 거고 하는 거 한번 지켜봐 주세요. 여기 와서 스쿼트 한... 오늘 무릎보드에 찰 거니까 바지를 좀 반바지로 갈아입고 갈게. 이건 안 찍어도 돼. 드디어 나도 SBD. 야, 이거 차다가 힘 다 빠지겠다. 이거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와, 오늘은 일단 촬영해야 되니까 보호대는 다음에 착용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무릎 보호대 착용하는 거는 실패했지만, 스쿼트 할 때도 요새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해요. 코치님이 쓰시던 거 물려주셨어. 근데 스쿼트 할 때 왜 손목 보호대를 해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중량을 다루다 보면은 스쿼트 하다가 손목이 안 버텨주면 또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꺾이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본 세트예요. 본 세트는 오늘 152.5, 3개씩 5세트를 할 거예요. 너무 좋아. 아니, 무겁잖아. 무거워. 150이 넘잖아. 한 칸을 더 조여서 복압을 좀 더 잡아줄 수 있게. 아, 그리고 이거 벨트는 구독자분께서 물려주셨어. 부산에 계시는 대한이 동생. 고마워. 잘 쓰고 있어 아주. 오늘은 쉬는 시간을 2분을 예전에 스쿼트 할 때 아, 이거 내가 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요.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 또 이제 정치호 코치님이 호흡법이나 디테일한 코칭을 몇 번 해주셨는데, 운동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하고 한 번씩 자세 교정받고 하다 보니까 뭔가 스쿼트는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뭐 중량은 뭐 크게 늘거나 그러진 않았을 수 있는데, 일단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어.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직 멀었죠. 아. 아, 지금 올려요? 아. 그니까 방금 내가 말 안 걸었으면 형들 그냥 이걸로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항상 입 조심해야 돼.
160. 다음은 내가 좋아하는 벤치프레스. 그러니까 바지 입고. 그리고 제가 벤치프레스 할 때는 최근에 후드를 많이 입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누웠던 자리에는 머리카락이 없다 보니까 그 머리 기름이랑 땀이 이 패드에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후드 뒤집어 쓰고 하면은 안 닦아도 돼. 오늘 벤치프레스는 122.5로 3개씩 5세트. 벤치로 웜업을 하고 이제 벤치도 본세트 3개씩 5세트. 우리 요새 벤치프레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왜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벤치 끝. 이제 다음 운동은 이제 보조 운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판 정리하고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딥스는 중량을 메고 해도 되는데 또 딥스 안 하다가 해서 요새는 맨몸으로 하고 있어. 보조 운동들도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궁금했던 게 그거였잖아. 3대 운동이니까 그냥 3대 운동만 중요한 척 하는 건가. 근데 다 보조 운동들이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힙스러스트. 스쿼트나 데드에 있어서 그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냥 코어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랭크 종류들도 많이 해야 되고.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안 할 게 없네. 다 해야 돼. 다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주자면은 딥스 할 때는 어깨를 이렇게 꼽아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 그래야지 좀 더 삼두랑 가슴 쪽에 잘 먹는 것 같아. 자, 다음은 케이블 프레스 다운. 케이블 프레스 다운은 루프로 하고 있어. 뭔가 삼두를 쥐어 짠다는 느낌보다는 말 그대로 프레스 다운을 하는. 중량은 약간 매번 좀 다르게 하는데 지금 코치님이 설정해 주신 게 한 3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무게로 10개를 해라 라고 하셔서 웜업을 40.8kg. 웨이트식으로 하면은 3두 운동 끝내고서 마지막에 가벼운 무게로 이렇게 짜주는 느낌인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빼서 이런 느낌으로. 자, 보조 운동 두 번째 거 이제 끝났고 오늘 마지막 보조 운동은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 네, 무게보다는 이것 또한 이제 내가 두 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무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사실 더 무겁게 해도 되는데 오늘은 요 무게로 할게요. 35파운드. 35파운드면 몇 킬로지? 거의 계산이 안 되나. 근데 내가 들었을 때 체감상 15에서 20 사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웜업 없이 바로. 아, 후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근데 다시 태어나면 이 키 너무 좋고, 이 얼굴 좋고, 머리 안 나와도 되고, 손만 좀만 컸으면 좋겠어. 이제 한 반마디만? 후크리도 잡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나 손이 조금만 길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운동한 걸 정리해보자면은 스쿼트하고 벤치프레스를 하는 날이고, 스쿼트는 오늘 웜업을 제외하고 152.5로 3개씩 5세트. 근데 중간에 코치님이 올리라고 하셔서 160으로 이제 마무리 하게 됐고, 벤치프레스는 122.5로 3개씩 5세트.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보조 운동 딥스, 그리고 케이블 프레스 다운, 그리고 마무리로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하루 운동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이제 용승회하고 보디빌딩 식으로 운동을 할 때랑 루틴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새로운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또 비슷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웨이트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동작들이나 자세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 조금씩 좀 적응하고 바꿔가는 중이고, 아무튼 12월
12월 달에 이제 대회도 예정되어 있고 그때까지 더 열심히 해서 꾸준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전사 짱지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